네, 안녕하십니까. 젤로 794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용한 젤로 단축 어플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젤로 락스크린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인스톨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누르면은 일단 로그인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채널이 기본으로 항상 연결이 맨 처음 열립니다. 요거는 오프 해주시고요. 자, 테스트 모드 에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어떤 기능을 해주냐면은, 자, 끄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패스트. 자, 여기를, disable. 요거를 가능하게로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락.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꺼보겠습니다. 자, 소리가 나죠? 자, 여기서, 스크린 온 전원 버튼 한번 눌러 주신 다음 이렇게 켜지면은 여기서 그 다음에 볼륨 다운 버튼을 눌러 주면 됩니다. 볼륨 다운 버튼. 이렇게. 마이크 테스팅. 마이크 테스팅. 이렇게 되죠. 요거를 올리면은 잠금 화면이 풀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눌러 주셔야 되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바탕화면 가기로 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자 지금 젤로를 이렇게 해놓은 상태죠. 자, 홈 스크린, 자, 스크린 오프, 스크린 온, 그리고 볼륨 다운,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런데 하시다 보면은 요거를 키고 요거를 노린다는 게좀 바쁠 때는 좀 그렇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키고 그다음 볼륨 다운을 눌러줘야 되는데, 요게 좀 번거롭죠. 그래서 또 다른 어플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어플을 같이 쓰시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자 검색을 볼륨 VOLUME POWER 볼륨, 그냥 볼륨만 눌러 주십시오. 볼륨. 볼륨, 볼륨. 볼륨 파워. 자, 요거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파워 버튼, 투 볼륨 버튼. 그러니까 전원 버튼을 볼륨 버튼으로 변환해서 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인스톨하고 열기해 주시고, enable, Enable 검색 enable change 해주시고요. boot,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다시 킬 때, 껐다가 킬때 스크린 오프가 아니라 power on, off, off on, off to on 할때 체크를 해놓으시면 자동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스크린 오프에서도 활성화가 되게 하겠다. 두개다 체크해 주시고, 자, 볼륨 다운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스크린 오프에서. 자, 볼륨 다운 버튼 클릭. 한번.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다시 또 한번 볼륨 다운.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그래서 급하실 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나는 진짜 이뭐 젤로폰까지는 필요가 없고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의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되, 이거 누르고 뭐 이렇게 펼치고 뭐 이러지 마시고 빨리 할수 있게 해주는 단축 어플입니다. 바로가기 단축 어플. 자, 볼륨 다운 버튼 클릭 완. 그럼 열렸죠? 다시 볼륨 다운 버튼 클릭.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볼륨 파워 버튼은
볼륨 업 버튼이나 볼륨 다운 버튼 모두 가능합니다. 예,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볼륨 업 버튼, 예, 파워 온, 예, 됐죠? 다음 볼륨 다운, PTT 클릭,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네 이렇게 되죠. 네 예, 그래서 요 어플, 자, 요 어플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요겁니다. 패스트 토키. 예, 패스트 토키. 요거를 검색하시면은, 깔 수가 있고요. 아, 요거는, 이 회사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예, 패스트 토키는, 스마트, 자, 요렇게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은, 예. 패스트푸드가 아니고 이거는 번역기가 잘못 이렇게 번역해갖고 알려주는 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일단은 스크린 온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넥스트 볼륨 다운 버튼을 누르면 젤로 PTT가 예, 발송이 되는 거죠. 자 볼륨 업 버튼은 채널을 이동할 수 있는데 젤로는 채널 이동이 안 되고 얘네 회사에서 만든 보이스핑이라는 무전기 어플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 젤로와 보이스핑 두 가지에서 작동하는 단축 바로가기 앱입니다. 그래서 보이스핑은 이 만든 회사에서 만든 무전기 앱이고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조호바루에 예, 거기에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만든 무전기 앱에 대해서는 볼륨 업 단추가 채널 이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용을 해보니까 일단은 젤로에 익숙해져 있어 가지고 자세히는 동작을 안 해봤는데 아마 유료로 아마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가지고 한번 어떤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원되는 앱은 젤로와 예 보이스핑이라는 워키토키 앱입니다. 두 가지가 패스토키가 지원됩니다. 예, 젤로는 PTT 버튼 볼륨 다운, 보이스핑 앱에서는 PTT 버튼이 볼륨 다운으로 되고 그 다음 채널 변경이 볼륨 업 버튼으로 기능이 작동됩니다. 자, 스마트토키.com입니다. 이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패스트토키라는 앱을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언제든지 스크린 오프 상태에서 볼륨 업, 볼륨 다운, 마이크 테스팅, 마이크 테스팅. 네 급할 때는 이렇게 작동을 해주시면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저번에 벌써 리뷰를 올려드렸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8월에 개봉되는 한국의 메이저급 영화에서 개봉이 되는데 뭐 개봉될 때까지는 영화명도 뭐 얘기를 하면 안 돼가지고 하여튼 요거는 지금 계속 제가 지금 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3D 모델링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업데이트가 중간에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 버튼이 젤로 PTT 버튼이 안 됐고 요게 젤로 PTT 버튼이 가능했었는데 요번 며칠 전에 업데이트 펌 업데이트를 하라고 또 회사에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또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업데이트하는 게 그냥 뭐 사이트 들어가서 바로 연결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나야 되고 그래서 이 전화기 이 젤로폰은 굉장히 소리가 좋습니다. 크고 우렁차고 네 그리고 일반 무전도 되고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한 워키토키 앱도 가능하고 예, 두 가지 다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모델은 안드로이드 앱만 사용이 가능한 젤로폰이 똑같이 생겼는데 모델 종류가 틀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 다 듀얼 모드로 되는 겁니다. 예, DMR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 워키토키 예,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안드로이드 앱 올리 예, 그것만 되고 자 이건 뭐 카톡 뭐 그런 거 다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 유튜브 채널에 벌써 예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실통화하는 거를 제가 한번 연결을 해서 요게 두 대인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 리뷰 한 것도 언박싱도 리뷰를 다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영화사에 다시 돌려줘서 개인적인 업무나 그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을 다시 최적화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모델링 3D 모델링 작업이 끝나면 바로 돌려줄 거고,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